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목표했던 모양이었는데 사람을 잘못 보고. 일이 아주 고약하게 꼬이려나 봅니다. 염려하실 거 없습니다. 뭐 그런 짓을 또 하겠습니까? 누구 짓일까? 이경재는 아닐 거요. 어르신께서 주의를 줬어요. 누구 말씀이신지. 다 아시면서. 이정재 뒤에 이기봉 씨가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니, 그 양반이 뭐가 아쉬워서 그 주먹들 뒤를 봐주겠어요. 얼마 있으면 그 경무대에 들어가서 사실 어른이신데. 이기봉 씨가 그렇게 센 사람입니까? 이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독립운동하실 때 그 양반 비서였지 않습니까? 아주 각별한 사이지. 그래서 내가 그 양반을 한번 만나보라는 거요, 이사장한테. 난 이정재라고 생각합니다. 뭐가요? 알아보니까 날 시켜가려던 친구가 신상사라고 정팔이 동생뻘 된다고 하더군요. 정팔이하고 나하고는 그럴 사이가 아닌데 저러고 나오는 걸 보면은 무슨 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사장. 좀 얽히고 설킨 게 있어요. 그건 내 나중에 설명해 주기로 하고 우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응? 이게 들통났구만. 에? 이 깜짝같이 시침을 딱 때려고 했는데. 이사장, 명동을 가져요, 이사장이. 위대령께서도 그 이사장 칭찬 많이 해요. 이사장이 점잖고 신사답고 예술가들 좋아하고 상인들을 살살 덜어서 그 명동을 갖다가 일본의 긴자 못지않은 그저 명물로 키워간다고요. 아, 이정재 같은 사람한테 그 명동을 맡겨보세요. 어? 이정재는 시장 바닥에 통하겠지만 워낙 무식하지 않소. 어? 아, 이정재가 그 명동을 휘젓고 다녀봐요. 예술가들이 좋아하겠어요? 어? 가만히들 안 있지. 좀 말 많은 사람들이요. 어? 작가니 감독이니 기자들이니 이게 좀 시끄러운 사람들이요. 어? 명동은 그저 이사장한테 딱 안성맞춤이지. 딱 제 얘기야. 에? 시공간의 책임자였던 백순성 관장. 안성맞춤이라고. 이기분과 의형제를 맺었다는 소문이 떠들 만큼 정계와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이놈들은 인간도 아니야. 오갈 게 없는 이놈들을 누가 구해줬냐. 생명이 어디냐, 이 사장은. 그런데 이 새끼 같은 놈이 명정까지 들어와서 이 사장을 습격하는데 그거 하나 못 막아. 이놈들은 다 어디 있었어? 에? 이 사장을 그림자처럼 지켜드리라고 했지. 그만해요. 이게 무슨 개밥술이야. 종나나 동대문 애들이 우리 명동파를 어떻게 보겠어? 그만하라니까! 다들 일어나. 아니 이 것들이! 글쎄 그만하라니까! 억울해서 그렇지! 아우디비 개방수를 당했는데! 당분간 너희들 명동에 나타나지 마. 주먹에 주먹으로 맞으면 다 같이 깡패라는 욕밖에 들을 게 없어. 돈들 아껴 쓰고 몸조심들 해라. 엎드려 이 새끼들! 주먹 세계의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의 명동을 얘기하자면 이화룡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화룡이 얼마나 예술가들을 좋아하고 존중했는지는 훗날 그가 제작한 영화만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강대진이 감독하고 김승화가 주연한 마부는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곰상을 수상한 한국 영화로서는 기념비적인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마부에 앞서서 만들어진 영화 가운데 자유부인이 있습니다. 1954년 1월부터 서울신문에 연재한 정비석의 자유부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의 상처를 말끔하게 씻어준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자유부인은 우리에게 금기시되어 왔던 성적 갈등을 최초로 파헤친 소설입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한 유부녀의 탈선을 주제로 전쟁과 함께 사라져버린 우리의 윤리의식을 뒤흔들어 놓았던 자유부인.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요즘엔 그 유부녀들도 딴소리 드나든데요. 윤씨 처자가 바람이 났다 그 말인가? 아이 마누라가 춤바람이 났대요. 앞으로 마누라 간수 잘해. 뭐해? 예이스마! 아이 그만 좀 하세요. 예이스마! 자유부인의 연재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부인은 내가 만들어낸 호구가 아니라 오늘날의 세태를 그대로 묘사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서구의 진짜 혁명은 차탈해 보이는 치맛자락에서 시작된 건 몰라요? 극단에서 자유부인을 각색해서 공연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들이 나와서. 김수영인 요즘 뭐해? 6.25 때 남북으로 끌려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한 모양인데. 미안해요, 미수영. 귀찮게 해서. 선생님, 저도 선생님 좋아해요.